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가끔씩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왜 저는 외로움이 많이 있고 왜 어떤 애정결핍이 있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충분히 사랑을 못 받았을 거예요.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내가 외로워지거나 애정결핍 때문에 사람한테 집착하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저희 엄마 아빠 그렇게 남들처럼 그렇게 막 싸우지도 않았고 저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거나 뭐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집안도 어느 정도 유복해서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저를 부러워했는데 왜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여전히 외롭고 그런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또 말하죠. 그렇게 들어보니까 저도 대차 이 사람은 왜 그러지? 하면서 저도 의문이 들었지만 이야기를 점점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사람도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일까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은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꼭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엄마가 아빠한테 좋은 말 해주고 아빠가 엄마를 좋은 말 해주고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좋은 건데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식에게 얼마나 친구처럼 교감했느냐, 소통했느냐, 즉 친밀감이라는 그 유대감이 부모한테 사랑받았다라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로 잘해준 것과 넘어서 엄마가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친구처럼 계속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경청하고 괜찮아 우리 아들 괜찮아 잘했어 그 시험 좀 떨어져도 괜찮아 아버지가 딸에게 아들에게 그렇게 든든하게 친구처럼 농담도 해주고 받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해줬냐 이거죠. 결국은 부모한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꼭 부부가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얼마만큼 부모와 친구처럼 친밀하게 유대감을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을 했느냐. 이게 결국은 어떤 부모에게 사랑받았다라는 핵심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로 부드럽게 대하는 것 같지만 계속 아이에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 돼, 너 이제 친구들하고 놀았으니까 또 공부해, 이런 식으로 엄마가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선생님이 되어버리면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좋은 엄마 같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선생님과 같은 엄마가 돼버리면 이 아이는 사랑을 받질 못하는 것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지 좋은 엄마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빠가 목사님이면 좋은 장점도 있겠지만 가끔씩 그러잖아요. 이 십계명을 이 아이에게도 강요할 수도 있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나쁜 짓이야. 이러면 나쁜 짓이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아이는 많은 욕망을 드러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반성도 하고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 과정을 부모와 계속 겪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야 되는데 엄마는 너무 유교적으로 아이를 훈육해버리고 아빠는 너무 종교적으로 이렇게 아이를 계명에 의해서 착한 아이로 만들어버려요. 겉으로는 정말로 자식에게 헌신하고 사랑한 것 같지만 아이는 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아이는 사랑을 받질 못하는 것이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 돼버리고 아빠가 목사님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숨막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원하는 엄마는 친구와 같은 뭐라도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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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엄마이고 아빠는 아들이 좀 잘못하고 실수해도 괜찮아 아빠가 책임져 줄게 내가 든든하게 해줄 테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 살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어떤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형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엄마한테 사랑받고 아빠한테 사랑받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너무 어린 시절부터 유교에 익숙해진 부모 밑에서 자라나 버리면 그 아이도 이 유교라는 것은 상당히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고 억압하고 남한테 어떤 잘 보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종교도 그런 거잖아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착하게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자칫하면 이 아이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해버리면서 겉포장만 화려하게 만드는 잘못된 아이로 훈육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어떤 심리적으로 자유로움을 박탈당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외롭고 우울하고 왠지 혼자 어딘가에 갇혀버리고 그리고 남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서 끊임없이 살기 때문에 겉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마음속은 이미 어두워져 버렸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의 지나친 희생. 이것도 어찌 보면 자식 입장에서 사랑을 받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지나치게 희생을 해버리면 자식은 그걸 사랑을 받는 걸 넘어서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아빠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거는 사랑을 넘어서 부모한테 아주 부담이 되고 괴로운 거예요. 부모가 행복해야지 자식도 아 나도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되는데 부모가 매일 자식을 위해서 너무나도 희생하고 헌신해 버리면 자식은 자기가 죄인이 돼 버리고 아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약간의 의지가 되지만 엄청나게 부담이 돼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된다. 그래버리면 자기의 꿈을 포기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엄마를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주체적인 생각과 감정이 사라져버리고 엄마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제일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친구처럼 친밀한 게 최고의 부모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의 부모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가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엄마가 근심 걱정이 많아요. 엄마가 정말 최고예요. 엄마지만 강박증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자꾸 아들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딸을 계속 끼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꾸 아들과 딸과 함께 하려고 하고 밖을 나가지 않아 버려요. 그러면 정말로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준 것 같지만 이 아이는 병들어요. 부모가 자립하지 않아버리면 자식도 같이 자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최고의 부모 두 번째는 바로 부모가 자립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이 엄마 아빠를 전혀 걱정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야 된다. 엄마 아빠는 내가 없어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산다. 이 말은 신경 쓰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만 신경 쓰면 된다. 그런데 부모가 자립하지 않고 부모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 엄마는 지금 이런 음식 못 먹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여행 다니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여전히 돈만 벌려고 하고 원래 놀러도 가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죄의식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기적으로 나만 행복할 거야 넌 불행해도 돼 이런 식으로 나르시스트가 되는 것은 안 좋은 거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는 적당히 이기적이면서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도 아 우리 엄마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고 저거를 배우면서 자기 세상에서 자기도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래야만이 아 나는 우리 엄마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 엄마는 알아서 고기도 잘 사 먹고 음식도 잘 먹고 잘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사니까 난 엄마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구나. 아빠 신경 쓰지 않아도 되구나. 그래서 부모가 최고의 부모는 자식이 나를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부모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힘들게 살고 지나치게 희생을 하면 자식은 평생 부모를 걱정하게 돼요. 아 우리 엄마는 지금도 힘들 텐데 우리 아빠는 지금도 고생할 텐데 그러면서 자꾸 부모 생각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부모가 그 뭐 생선은 다 좋은 거는 자식들 주고 엄마는 아빠는 엄마는 이 생선 대가리만 먹고 엄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예요. 부모도 똑같은 사람이고 고기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가 너무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을 길들이게 되고 자식은 평생 부모를 걱정하면서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좋은 부모라면 자식이 빨리 내 둥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도록 나를 신경 쓰지 않도록 아들아 나 신경 쓰지 마. 난 네보다 알아서 네가 걱정 안 해도 잘 살아. 그러니까 네 인생이나 멋지게 살아. 너 인생 따로 있고 내 인생 따로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서로 각자의 인생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만났을 때 서로 행복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외로움에 빠져버리면 자식이 날아가려다가 우리 엄마 걱정돼 우리 아빠 걱정돼 하면서 엄마 뒤치다꺼리하고 아빠 뒤치다꺼리하고 부모는 마치 그런 자식을 이렇게 계속 품 안에 자식에 도워버리면 이 아이는 부모 안에서 길들여져 버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나중에 부모를 떠나지도 못하고 나중에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엄마 신경 쓰니라 아빠 신경 쓰니라 내가 부모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인생 망가졌어 하면서 오히려 나중에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만 원이 있으면 아들은 탕수육 시켜주고 자기는 단무지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5천원씩 갈라서 너도 짜장면 한 그릇 먹어 나도 짜장면 한 그릇 먹을게 그렇게 나도 짜장면 좋아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요즘 현대사에 맞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저는 부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사실은 외로움이 많고 애정결핍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어린 시절 부모한테 자유로운 어떤 존재로서 존중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를 찾게 되면 아 내가 겉으로는 부모가 날 사랑해줬지만 실제 속으로는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면 아이가 원하는 최고의 부모 첫 번째는 친구처럼 대하는 친밀함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식이 부모를 전혀 신경 쓰지 않도록 부모가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립한 것이 좋다. 그래서 부모 자체가 행복해야만이 자식은 이제 이 부모를 믿고 행복하게 의지하면서 살 수 있고 자유롭게 부모의 둥지에서 벗어나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행복재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